뭘 그리시고 있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밸류업 비즈니스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맨 앞에 앉게 됐어요. 덕분에 퍼포먼스를 맨 앞에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저는 업스페이스의 이우원입니다. 회사 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희 업스페이스는 업데이트 유어 스페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간을 또 새롭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새로 만든다거나 창조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공간 업데이트 생태계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가방걸이 링콘이라는 제품이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출시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출시했었던 제품이에요. 링콘은 무슨 뜻이냐면 링크 온 커넥트 된다는 뜻이에요. 고리로서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서 걸어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피드백은 이게? 아! 이게 뭐냐면 가방걸이에요. 쉽게 말씀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방을 거시는 디자인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어디에 걸어요? 이런 탁자, 테이블.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얹는 거죠? 네, 테이블, 맞아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네. 아래에다가 가방을 걸어서 가방을 거는 거죠? 네. 와. 시중에 나왔던 이게 다른 가방걸이 네. 제품들이랑 이제 저희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거는 기능이라도 제대로 하자. 10kg 무게 걸 수 있도록 내구성 좋게 설계를 했고요. 여기 홈이 있어요. 스트랩을 저희가 연결을 해요. 이게 저희 스트랩이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휴대성을 높였다는 그래서 이게 원이고요. 이게 링콘 2라는 제품입니다. 더 작아졌죠? 디자인도 더 바뀌었고요. 락핑 기능이 있어요. 일단 기능이 추가됐어요. 고정을 완전히 할 수 있다? 네, 근데 얘를 이제 누르면 열려요. 지렛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어서 걸고 네, 이렇게 뚫려있는 색상도 있는데 막혀있는 색상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돌아가서 걸 수 있게. 저 이거 보니까 되게 유용해 보이는 게 제가 많이 다녀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항상 이제 가방이 짐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타로카드도 해요. 그래서 이 일정이 있을 때는 이 일정에 짐이 필요하고 두 가지 병행해야 되는 일정이 되는 두 가지 짐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항상 짐을 놓을 때가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바닥에다가 포기하고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있으면은 테이블 위에다가 그냥 걸쳐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간편하게. 뭘 그리시고 있는 거야 지금? 본인이요. 아 저요? 네.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면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왜요? 제 채널이 원래 그런 채널이죠. 되게 신기하다. 캐리커처 해봤어요? 저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다. 저는 뭘 열심히 쓰시길래 뭘 이렇게 열심히 쓰시나 했는데 왜 웃으세요? 아니 이 그림 그린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 계셨다는 게 신기해서 네 그러니까요. 이걸 왜 자꾸 뭘 그리시나. 그림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왜곡해서 그려주세요. 되게 궁금하다.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리세요? 안 보여주면서 하는 걸 해야 재밌죠. 이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시중에 파는 건가요? 네네.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링콘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뜹니다. 링콘이요? 네네, 링콘. 링콘. 오케이. 이거 오프라인에서는 안 팔아요? 오프라인에도 상상마당에 판매하고 있어요. 상상마당에? 네. 그림은 그냥 이렇게 앉아야 되고요. 이거 봐야 되는데 우리? 저기요, 이거 좀 봐요. 닮았나요? 그림 그리면서 인터뷰하시는 나왔나? 너무 이쁘게 그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애기같이 그려주세요? 밝게 그렸어요. 너무 애기같이 그려주셨어. 아저 왜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네네. 지금? 네.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네. 확실하게 왜곡을 해주셨네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혹시나? 아까 포부 얘기하다가 포부 얘기하다가 그렇죠. 예. 포부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포부 얘기 한번 해주시고 저는 저희 업스페이스 지금 링콘이라는 작은 제품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되게 더 이후에 더 재밌는 제품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디어 상품을 내실 거다.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가격에 더 나은 공간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제품들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희 업스페이스 제품 하나씩쯤은 링콘 하나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 네. 모든 사람이 이 제품 하나씩 네, 가질 수 네. 있도록.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네. 그럼 너무 더 감사하고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거. 자, 이런 식으로 걸렸네요. 보통 이런 모서리만 있으면 어디에다가 좀 다 걸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도 네. 걸 수 있어요. 아, 여기다가, 여기 뒤에다가도 걸 수가 있겠구나. 이거 그러면은 이 가방뿐만이 아니고 옷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제 롱패딩 같은 거 무거우니까 이런 데다가 또 활용해서 걸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이 요즘 나오는 제품이고요. 네, 이게 최신형이고 네. 이게 옛날 원버전이었고 이게 출시 예정입니다. 작동법을 이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게 홈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홈이 보이시나요? 있는 부분이요. 네.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를 누르시고 열면 펼쳐지고 여기 딱 보시면 돼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요 홈이 있는 쪽에다가 네. 한 손으로 잡고 누르시면 여기 한 손으로 잡고 이거 요쪽이 아니에요.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게 약간 네. 지렛대 원리라서요. 네.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잡고 여기 위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제가 손에 힘이 없긴 해요. 됐다. 아, 네네. 네. 힘 있으신데요? 네. 이렇게 해서 걸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요 부분이 이제 걸리는 부분. 네네. 아,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